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인의 삶, 오늘은 공유경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 공유경제. 예. 4차 산업혁명에 두 개의 키워드가 있었죠. 극단적인 자동화와 극단적인 자동화와 초연결. 예. 초연결. 극단적인 자동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연결, 초연결성에 대해서는 공유경제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럼 연결에 대한 거를 먼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극단화된 자동화와 극대화된 연결성의 4차 산업혁명 기반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초연결 사회를 맞고 있습니다. 네. 네, 초연결 사회를. 그래서 앞에 보시면 정보화 사회, 모바일 사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요 이제 표를 보시면 정보화 사회가 사실은 시작이 3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 3차 산업혁명이고 그 3차 산업혁명이 지금 현재에 굳이 나눈다면 모바일 사회까지 온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초연결 사회로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부는 어떤 산업의 영역에서는 이미 초연결 사회에 와 있어요. 예, 와 있어요. 그래서 공유 경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데 그 공유 경제도 제가 매번 진화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공유 경제도 진화의 개념으로 네.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공유 경제라는 용어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성경에서부터 우리가 통용해서 사용했고 뭐 다 있잖아요. 사도행전에도 있고. 그리고 공유 경제에 반대되는 개념은 뭐예요? 공유 경제에 반대되는 개념. 소유하는 거죠. 소유. 예. 네. 근데 그 컨셉하고는 조금 달라요. 네. 컨셉하고는 조금 달라서 사실 소유경제랑 공유경제를 구분하고 또 공유경제는 어떻게 됐고 이런 스토리를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너무 시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초연결사회의 키워드가 보이시죠? 수단이 네트워크고 수단은 여전히 네트워크인데 초자가 다 붙어요. 그죠? 그 다음에 패러다임에서 보면 지능화는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3을 정보화라는 거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의자 밑에 칩을 심어서 출석 체크를 했다. 예. 구글이 커피잔 밑에다가 심을 심어가지고 커피잔이 어디 갔는지 찾게 했다. 예. 이런 얘기들 했죠. 그 3을 정보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스템이라는 용어보다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더 맞아요. 공간. 그래서 3차 산업혁명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물리적 공간에 살다가 네. 3차 산업혁명에서는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물건을 주문하죠. 그죠? 예. 책도 주문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주문하죠. 그래서 가상 공간에 있다가 초연결 사회 되면 이 물리적인 공간과 물리적인 공간은 오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물리적인 공간과 이 가상 공간이 뭐예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네. 네. 만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초연결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3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공유경제라는 용어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 공유경제라는 용어를 우리가 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 요즘은 이제 공유경제가 더 발달을 해서 구독경제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공유경제가 내가 안 쓴 거를 그 유효시간을 내가 안 쓰던 나의 재능을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돈을 받기도 하고 돈을 안 받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공유경제를 혼재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좀 더 이런 4차 산업혁명하고 연관을 지어서 연결을 시켜보면 3차 산업혁명에서는 이 공유경제가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 모델로 발현이 되는데 이 플랫폼이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네, 여기서 플랫폼은 그냥 어떤 사이트다. 여러분들 편하게 이해하시려면 PC의 어떤 사이트다. 내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내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들어간 사이트다 생각하시면 되고 모바일에서는 뭐예요? 어플. 그죠? 어플. 여기 플랫폼이에요. 이게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용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복잡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용어인데 아무튼 플랫폼도 과거에 존재했어요. 그 과거에 뭐 지금도 있죠. 플랫폼이 과거에 존재했던 유형은 대표적인 거로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네. 중개를 하는 거야 중개. 중개하고 뭘 받는 거야? 수수료를 받는 거야 수수료를. 예. 이 플랫폼 기억을
기능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경제가 등장을 하면서 이 플랫폼 기업들이 좋은 사업자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예, 그렇게 혼재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일단 3차 산업혁명에서 기업들이 이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 이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공간을 주기도 하고 서비스를 주기도 하고 뭘 주기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이렇게 엮어주는 거야. 예. 예. 이런 엮어주는 기능들을 계속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도 공유 경제의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공유 경제 하나라고. 근데 그 공유 경제가 4차 산업혁명이 되면 공유 경제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한다면 제가 이제 플랫폼이 나쁜 플랫폼도 있고 좋은 플랫폼도 있고 이거를 먼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요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요거를 보는 우리의 각도가. 왜냐하면 어차피 그동안의 플랫폼들은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때 어차피 공급자와 그리고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을 컨트롤하게 돼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지가 다 조사를 해야 돼. 지가 조사를 해서 엮어주고 그걸 대신해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좀 돼야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그걸 굳이 구분을 하려다 보니까 이 학자들이 어떻게 이거를 구분하지? 그래서 앞에다가 글자를 붙인 거야. 하나는 상업적, 하나는 협력적. 말이 되게 어려워. 그죠? 말이 되게 어려운데 그냥 상업적 하면은 좀 더 뭐라 그럴까? 돈을 벌기 위한 뭔가가 좀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예. 뒤로 보면은 좀 더 협력적. 예. 아까 우리 처음에 세 가지 지능 얘기했죠? 4차 산업혁명 때 필요한 지능. 창의력. 그 다음에 뭐예요? 소통. 소통이 바로 협력하는 지능. 협력.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거야. 예.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해진다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플랫폼 기업들의 기능이 뭐냐에 따라서 사실은 믿을 만한 사회가 되어야지 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다. 공유경제가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냥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내가 뭐 이 플랫폼을 통해서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썩었어. 썩어서 전화를 했더니 뭐 플랫폼 사업자가 좋은 사업자 같은 경우는 막 덤으로 막 좋은 거 해가지고 보내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러면 그냥 나몰라라 하는 플랫폼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야.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힘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에 가면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 중심, 플랫폼이 사물 인터넷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핵심 가치가 상업적 공유 경제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보이세요? 플랫폼 기업의 이익입니다. 공급자의 이익도 아니고 소비자의 효용도 아니고 우리가 물론 효용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하겠죠. 예, 예. 그 플랫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급자와 이용자 간에 만나게 해줘야 되잖아. 네. 그죠? 만남의 광장. 그죠? 네. 근데 거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내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가려면 내가 이 물건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찾아서 그 기업에 가서 물건을 살려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드는 거야. 예.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결혼 중개업 요새 되게 많이 생겼죠. 그것도 제가 사업자 이름을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요즘 젊은이들 너무 일하기 바빠갖고 결혼을 시기를 놓쳐요. 그래서 요즘 결혼 중개업을 통해갖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결혼 중개업도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 합니다. 가상 공간에서. 그래서 그 가상 공간에서 하는 것도 똑같이 공유 경제 플랫폼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 기업들 우리가 상업적인 공유 경제의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만약에 그 결혼이 파토가 났어. 그러면 물어주세요 하고 그 플랫폼에 가서 막 물어야 돼. 도와줄까? 안 도와주죠. 예. 때로는 학력이 위조되기도 합니다. 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이러한 위험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3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이 가상 공간에서 플랫폼이 주는 우리한테 거래 비용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플랫폼을 맹신하는 거야. 예. 근데 어쩌다 당하면 아, 내가 재수가 없었어.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공유경제로 간다면 이제는 공급자와 이용자의 혜택과 그 다음에 이 플랫폼의 혜택, 이걸 다 아우르는 혜택을 우리는 생태계의 혜택이라고 그래요. 생태계. 예. 플랫폼 기업의 이익에서
한계 비용 제로화가 보일 거예요. 근데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이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도 썼고 또 공유경제를 이제 앞으로 예상을 해서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도 썼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담으로. 근데 이분이 갑자기 2014년도에 한계 비용 제로 사회 라는 책을 썼어요. 한계비용 제로 사회.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플랫폼 사업자들을 맹신한다 그랬죠. 그 네. 이유는 뭐예요? 내가 저 물건을 사고 싶은데 착 찾으려면은 내가 막 너무 거래비용이 많이 들어. 이 거래비용이라는 거는 내가 그거를 탐색하기 위해서 드는 모든 비용입니다. 그럼 그 세상이 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래비용이 거의 0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한계비용은 경제학적 용어입니다. 왜 경제학적 용어를 썼을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은 기술자가 아니에요. 경영학자도 아니에요. 경제학자예요. 생산을 할 때 물건을 만들다 생산을 할 때 우리가 3대 요소를 어릴 때 배우신 기억이 나십니까? 학교 다니시면서. 생산의 3대 요소. 토지가 있어야 되고 노동이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되고. 이게 어느 쪽 얘기입니까? 이게 어느 쪽 얘기예요? 이게 예? 2차 산업. 혁명까지 얘기해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3차 산업 정도 되면 거기에 자본이라는 게 거기서 자본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물적 자본을 얘기해요. 자, 생산의 3요소 토지, 노동, 자본 이거 배웠다 이거예요. 근데 그 자본이 1차 때는 물적 자본을 얘기하는 거야. 하드웨어라 기계라든지 예, 돈도 필요해 그죠? 이런 하드웨어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점차적으로 3차 산업 쪽으로 오면 자본의 속성이 바뀌어요. 자본의 속성이 바뀌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품 사회에서 서비스 사회로 간다라는 용어도 써요. 그래서 사람의 서비스. 예. 요즘 서비스 직업들이 많아졌잖아. 예. 그죠? 그걸 인적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점점점 자본도 진화를 하는데 3차 산업 때도 필요하긴 해. 근데 사람들이 벌리고 사용을 안 했어. 예, 사용을 안 했는데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 이게 중요해진대. 사회적 자본 드러나 봤나.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면 보통 돈으로 바꿔지는 자본이 아니라요. 사람 간의 관계, 학력 뭐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걸 얘기하고요. 쌓아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친구를 오래 사귀려면 뭐가 필요해요? 친구를 오래 사귀려면 믿어야죠. 그죠? 믿어야죠. 신뢰가 필요하죠. 신뢰.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 좋은 데서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뭐 강남 얘기 말고, 우리가 가급적, 우리 여러분들은 다 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물 좋은 데 사시고 계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네트워크 관계의 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물 좋은 데 사셔야 돼요. 근데 그런 자본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은 그동안 아니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그러한 자본이 얼마나 중요한 게 나중에 무덤에 들어갈 때 압니다. 예.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어릴 땐 모르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친구가 중요해지고 내가 신뢰를 쌓아놨기 때문에 내 친구가 나를 친구로 여기지.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이 앞에 자본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예, 물적 자본이나 내지는 인적 자본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자본을 가져야만이 그 공유 경제가 건강하게 예, 플랫폼이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플랫폼이 건강해진다라는 겁니다. 협력적 공유 경제로 진화하려면 너의 핵심 가치는 너의 이익이 아니라 뭐다? 한계비용 제로화. 한계비용 제로화를 네가 인식하고 그거를 구가할 수 있는 신뢰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상업적 공유경제에서 협력적 공유경제로 갈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게 뭐냐? 데이터입니다. 네. 무슨 데이터? 내가 그동안에 남겨놓은 흔적 데이터. 내가 그냥 생각 없이 남긴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게 사회적 자본으로 환원됩니다. 사회적 자본으로. 네. 근데 사회적 자본 중에서도 거래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으로 환원됩니다. 자, 요즘 이제 면접 볼 때 그 인사과에서 기업들 먼저 볼 때 인사과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게 인사 기록부 내지는 학력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고 살았는지 그 기록을 봅니다. 예. 또는 요즘은 이제 공유경제에서 요즘 금융 분야에서 아까 제가 이제
그 미디어 분야에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산업의 영역에서 공유 경제가 발현되고 있습니다. 이름은 얘기할 수 없지만 미국에 있는 한 금융 플랫폼입니다. 대학생들한테 대출을 해줘요. 네, 대출을 해주는데 그 대출의 자산, 그러니까 그 대출에 되는 그 데이터가 뭐냐? 그 친구의 사회적 자본이에요. 그 친구가 신뢰를 얼마나 구축해놨나.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사회적 자본은 거래의 조건으로 활용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다시 플랫폼으로 넘어와 보면 그래서 이제는 이 상업적 공유경제에서 협력적 공유경제로 넘어갔을 때 이 상업적 공유경제의 메커니즘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 신뢰라는 것이 대여자와 이용자를 중간에 중개해주는 공유경제 플랫폼이 있었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였는데 상업적 공유경제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 둘을 그냥 잘 컨트롤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공안이 굉장히 작았죠. 근데 지금은 전체 그걸 우리가 생태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협력적 공유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신뢰를 구축해야 돼요. 신뢰가 가장 중요한 거죠. 신뢰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신뢰를 구축하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신뢰를 구축하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공급자와 이용자의 어떤 신뢰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플랫폼을 이용하면 우리는 뭘 거기다 기록을 하죠? 그 플랫폼이 나를 모르잖아. 뭘 우리가 기록을 해요? 보통 크레딧 카드 기록을 하죠. 거기다 보통 신용카드를 거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입력한 거에 의해서 그 플랫폼이 나를 믿고 물건을 조달해주는 시스템으로 가져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런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구조를 이미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양쪽에 신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예. 그러면 공백은 뭐냐? 공백은 두 가지의 공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백은 뭐냐? 플랫폼 자체를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없어. 예. 그래서 플랫폼 자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상업적 공유경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약해요. 근데 미국에서 얼마 전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제 플랫폼 기업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신뢰 시스템을 제3자가 마치 우리 은행들 신용평가하죠. 은행들 신용평가. 그래서 뭐 점수매기잖아요. 은행들. 그것처럼 이 플랫폼도 어떤 다른 제3자 사업자가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상업적 공유경제에서 이제 뭐 물건이 거래돼서 무슨 이제 일이 생겼어요. 생기고 난 다음에 일이 발생됐을 때 플랫폼 사업자의 태도입니다. 나 몰라. 난 그거 몰라. 나는 그냥 연결만 시켜주고 수수료만 받는 거야. 나 몰라. 이러면은 이거는 협력적 공유경제로 나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후에 생길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고 보험을 들어주는 사업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거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저도 사용을 해봤어요. 저도 사용을 해서 수도관이 막혔을 때 우리 해봤더니 저희는 피아노 조율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 사후에 이 서비스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관리를 안 해요, 플랫폼이. 그러면 제가 이 플랫폼을 이용했어요? 안 하죠. 그건 상업적 플랫폼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협력적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가려면 이렇게 테스크레비처럼 사후에 관리까지 해주는 그런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사례는 여러분 에어비앤비 아시죠? 우리나라도 에어비앤비 사실은 아직은 법이 계류되어 있어서 에어비앤비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숙박업이 아니면 근데 현재 지금 뭐 홍대나 뭐 종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불법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빨리 법이 어떻게 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법이 통과가 빨리 돼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제 숙박업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호텔 기업들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망한다. 얘가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못하게 하고 있는 또 우버라는 자동차도 있죠. 그것도 네.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택시 산업이나 이런 어떤 기존에 있는 전통 산업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나라마다 들어온 데 있고 안 들어온 데 있고 한데 에어비앤비도 처음에는 상업적 공유경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연결 비즈니스죠. 집 하나 안 지어놓고 호텔 비즈니스를 하는 거야. 그죠? 사람을 임대해주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이 호스트가 누군 줄 알아? 그죠? 또는 들어온 사람이 누군 줄 알아.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본하고 뭐 몇 나라에서 사건이 터졌었어요. 여러분들 기사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안 되겠다. 다른 기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랑 연결을 합니다.
페이스북과 그러니까 그 사람의 평판과 연관을 해가지고 호스트를 검사하는 거야. 네.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요즘은 예를 들어서 이제 방을 예약을 했는데 뭐 얼마 있다. 그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예약을 했는데 이제 그 서비스 이후죠.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뭐 손님이 오기로 해가지고 저를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어느 컨퍼런스를 가기 위해서 그걸 예약을 했거든요. 그럼 그 컨퍼런스 하는 그 지역은 호텔 값이 막 오릅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호텔을 예약을 하려고 그러면 몇 배의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랬더니 에어비앤비가 저한테 돈을 보내줬어요. 돈을 보내주면서 이 돈 플러스 다른데. 근데 에어비앤비 내에서 하는 건데 네가 이 정도의 돈 정도면 지금 예약해도 비슷한 거 얻을 수 있을 거야. 예. 상당하죠? 예. 이게 상업적 공유경제에서 협력적 공유경제로 가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외에도 미국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키면 될 것 같아.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이미 있어요. 네. 여러분들 아시죠? 모든 물품을 필요에 따라 나눠 가졌다고 하고 있고 개척교회들을 많이 큰 교회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죠. 교회가 그 어느 곳보다도 돈과 연관되지 않는 공유경제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에요. 예. 저희 교회도 뭐 예쁜 옷장 그래가지고 사실 예쁘진 않지만 집에 있는 옷 갖고 오면 1,000원에 팔아요. 어떤 옷이랑 상관없어. 예, 예를 들면 그런 거 하고 있고 저희는 카페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실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교회가 어느 누구보다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교회가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교회가 자정작용을 갖고 있죠. 교회는 어느 기관보다 자정작용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율규제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에도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또 보이지 않는 또 불투명한 뭔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력적 공유경제, 더 나아가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인이 나가지 않고 교인을 묶어두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뭐냐? 내가 플랫폼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회적 자본을 아주 공고하게 쌓아가는 것. 지금도 있지만 더욱더 공고하게 쌓아가는 노력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